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글루코실레이트와 해충 저항성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 보았고요. 실질적으로 글루코실레이트는 해충 저항을 해충이나 아니면 병 저항성 때문에 식물체가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 저항 혹은 해충 저항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 이해를 한 바를 푸드 퀄리티나 아니면 휴먼 헬스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 퀄리티에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는지, 혹은 푸드 퀄리티 혹은 푸드 세이프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이 글루코실레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래전부터 친숙하게 사용해 오던 박테리얼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시 먹을 때 아니면 사시미 먹을 때, 회 먹을 때 이런 글루코실레이트의 분해 산물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깔고 있는 이 무는 항상 이렇게 얇게 무채를 깔아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무채를 깔고 그 위에 이런 횟감을 올리죠. 왜 이렇게 할까요? 정답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안티박테리얼 에이전트로 이제 작용을 한 거죠. 이 설포라펜이라는 물질이 이 방향성의 물질이면서 그리고 박테리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게 썰어 두게 되면 그 향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횟감의 박테리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그런 파퓰레이션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횟감 같은 경우는 조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가는 많고 쉽게 부패할 수가 있고 쉽게 부패하거나 상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루코실레이트를 예전부터 이제 그렇게 박테리아 그런 에이전트로 그런 요소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무채를 횟감 위에 무채를 얹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이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깔았을 때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무채뿐만 아니라 이 와사비가 있는데 와사비도 박테리아의 역할을 합니다. 항균 효과를 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거의 항박테리아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 항박테리아 이 효과를 가지고 있는 와사비에서 나오는 물질은 알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고 하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ITC가 이 물질입니다. AITC. 알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 그래서 이 알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 같은 경우는 시니그린이라는 물질에서 마이로시네이즈 가 분해되었을 때 글루코즈가 떨어지면 만들어지는 물질이 알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고요. 이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고 ESP 효소가 있을 때는 원 시아노 투 쓰리 에피티오 프로펜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다른 말로는 알릴 나이트라일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구조가 여기는 NCS 이중결합인데 여기는 CS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알릴 디오시아네이트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시니그린이라는 하나의 물질이 세 가지의 다른 하이드롤리시스 프로덕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만큼 또 재밌고 연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ESP 효소가 이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ESP 효소, 저효소가, 없을 경우에는,
이 알릴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 고추냉이라든지 갓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풍미가 좋아지겠죠. 하지만 너무 강하면 또 사람들이 너무 아리다고 먹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런 아린 맛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인지 어느 정도가 아려서 못 먹는지 아직 잘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ESP를 조절을 하게 된다면 이런 아린 맛의 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시니그린 자체의 함량을 조절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와사비 같은 경우는 이 항균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이 시니그린이 높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ESP는 없을수록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ESP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거의 없습니다. 이 고추냉이와 이제 비슷한 식물을 예전에 제가 연구한 바가 있는데요. 그 이름이 홀스 레디시라고 한국어로는 서양 고추냉이라고 합니다. 홀스 레디시. 고추냉이는 줄기를 먹는 데 반해서 이 홀스 레디시는 뿌리를 먹습니다. 이 홀스 레디시 같은 경우는 이 그레이드를 품질을 측정하는 규정이 있는데 USDA라는 미국 농무성에서 1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아주 단순한데요. 홀스 레디시의 뿌리의 굵기와 길이에 따라서 그레이딩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그레이드를 US 펜시가 가장 좋은 그레이드고요. 그 다음 좋은 게 US 넘버 1, 그 다음 US 넘버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는 과연 이 US 펜시와 US 넘버 1 혹은 US 넘버 2 간에는 알릴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의 생성의 차이가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측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알릴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차이가 있으면 항균 작용도 있지만 항암 작용도 있기 때문에 퀴놀리덕테이즈를 유도하는 이 퀴놀리덕테이즈를 잘 유도하게 되면 해독을 잘 하게 됩니다. 간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해독 효소이기 때문에 발암 물질을 잘 해독을 해서 체외로 이제 빠르게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홀스 레디시 같은 경우는 알릴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를 만들어내는데 이 만들어내는 정도가 US 펜시와 그리고 US 넘버원에 따라 그레이딩에 따라서 다른 거죠. US 펜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길고 굵은 게 US 펜시고요. US 넘버원 같은 경우는 비교적 짧고 굵기도 짧습니다. 이 둘을 비교를 해보니까 US 펜시 같은 경우는 ESP 효소의 활성이 적어서 대부분이 시니그린에서 알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갔습니다. 전환이 되고 US 넘버원 같은 경우는 ESP 효소의 활성이 비교적 강해서 일부는 알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만들어지고 또 일부는 나이트라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퀴놀리덕테이즈 해독화 효소의 활성을 측정을 해보니까 G간세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이 항암 효과도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재밌게도 이 100년 전에 만들어진 미국 농무성의 홀스 레디시 그레이딩 시스템이 단순히 길이와 두께뿐만 아니고 실제로 길이와 두께가 알릴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를 만들어내는 정도도 다르고 결국 항암 효과와도 관련이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홀스 레디시 같은 경우는 ESP의 효소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게 아린 맛을 느끼기 위해서
예, 이 홀스 레디시를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소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겨자 소스나 아니면 뭐, 예, 뭐 된장, 우리나라 된장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스테이크 먹을 때도 홀스 레디시를 먹기도 하고 새우 칵테일에도 홀스 레디시를 네, 씁니다. 그래서 ESP가 될수 있으면 적고 될수 있으면 아린 맛이 많이 생기면 좋은 거죠. 재밌게도 이 알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 같은 경우는 이 나이트라일로 바뀌게 되는 이 원투시아노 시아노 투스립 에피디오프로펜이라는 이 나이트랄 물질보다 1000배 정도 더 강한 향기의 트레시홀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홀스 레디시가 이 알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형태로 물질을 전환을 했을 때 훨씬 더 향미 혹은 조미료로서 소스로서 더 값어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 홀스 레디시가 시니그린이 많고 ESP 효소가 조효소의 활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푸드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갓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 갓에 11가지의 갓에 파이토케미컬을 측정을 해봤는데 베이비 립 그립과 그 머스추어 스테이지 이두 개를 나누어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재밌게도 11가지의 다른 이 갓, 돌산갓도 있고 적갓도 있는데요. 이 알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와 그리고 이 나이트라일을 만들어내는 이 비율이 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다른 어느 정도 베리에이션이 있었고 베이비 립 스테이지와 이다 자랐을 때는 또 이런 그 알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품종이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 베이비 립 스테이지에서는 미국 품종이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데 다 자랐을 때는 젖갓이 오히려 더 적색인 젖갓이 훨씬 더 많은 알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드는 알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를 만들어내는 정도가 생육 단계에 따라서도 또 바뀔 수가 있던 거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품종별로 이런 알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와 나이트라일의 비율 결국은 ESP 조효소의 활성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 조효소의 활성 정도가 생육 스테이지에 따라 다른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저의 연구인데요. 블랙베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의 중요한 베리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렇게 보트리티스 시네라라고 하는 제피 곰팡이가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고 심하게는 일주일을 못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제피 곰팡이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번식을 해서 이렇게 필드에서 이렇게 보이는 블랙베리 같은 경우는 제피 곰팡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습한 환경이 되면 이런 제빛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농가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제빛 곰팡이를 없애는데 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알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를 혹시 쓸수 없을까 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특히 요즘에 그 PLS 제도 때문에 농약 쓰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이 되는데요. 알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겨자에도 많이 있고 홀스 레디시에도 있고 고추냉이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먹고 있고 FDA의 승인이 돼 있는 푸드 첨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농약으로 써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블랙베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한쪽 이 시설물이 있어서 한쪽으로는 잎을 많이 만들어내고 다른 쪽으로는 이 블랙베리가 이렇게 처지게 만들어내요.
그렇게 하면서 빚을 등지고 재배를 하는데, 등지고 재배하는 이유는 빚을 너무 많이 받으면 또 안토시아닌 착색이, 안토시아닌 누적이 잘안 돼서 착색이 잘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어둡고 습해서 잿빛 곰팡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미국 농가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페스타이드를, 펑기사이드를 자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알릴알소티오시아네이트를 처리를 하면 효과가 있을 거, 항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항균뿐만 아니고 항곰팡이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농도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같은 경우는 0이고요. 알릴알소티오시아네이트를 처리하지 않은 것, 그리고 알릴알소티오시아네이트를 각각 0.5에서 1, 2, 5, 10mg per liter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컨트롤에서는 약간의 몰드가 생기는데, 반해서 이 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몰드가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몰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알릴알소티오시아네이트를 처리를 고농도라면 몰드가 없어지는 걸알 수가 있는데, 재밌게도 블랙베리가 빨간색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이 알릴알소티오시아네이트는 굉장히 반응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과도 다 반응을 하려고 합니다. 아미노산하고도 반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하고도 반응을 할수 있습니다. 리피드랑도 반응을 아마 하려고 할 거고요. 이런 강한 반응성이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섹트 레이선스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인섹트 레이선스랑 어떻게 관련이 있냐 하면, 애벌레가 이런 글루코실레이트를 소화시킬 때이 알릴알소티오시아네이트들이 이 소화와 관련된 그런 효소들하고 반응을 해서 소화를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기도 할 거고요. 특히 알릴알소티오시아네이트라든지 이런 알소티오시아네이트들이 아미노산들이나 효소들하고 잘 바인딩을 합니다. 그래서 페닐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물질 가지고 예전에 노벨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패트릭 생거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을 이제 시퀀싱하는데 이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반응성이란 것이 이 인섹트 레지스턴스가 되기도 하고, 또 항균 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너무 강하면 이렇게 색깔을 바꿀 정도로 강한 스트레스가,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농도를 알고, 적당한 농도를 알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다른 푸드 퀄리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관능적인 그런 그 관능적인 그 퀄리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브로콜리에 메틸자스문산을 처리하고 인돌글루코실레이트가 많이 증가했을 때, 사람이 과연 증가한 인돌글루코실레이트에서 만들어지는 그 하이드롤리시스 프로덕트들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트라이앵글 테스트라고 해서 두개 같은 샘플을 주고, 또 하나의 다른 샘플을 주고, 이세개 중에 특이하게 느껴지는 특이한 샘플이 하나를 찾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트라이앵글 테스트도 해보고요. 그리고 특성 테스트도 해보고요. 그리고 프리퍼런스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제가 미국 대학교에 있을 때 있었던 키친랩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생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컨트롤과 메틸자스문산의 겉보기 품질은 다르지 않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했고요. 근데 맛과 그리고 텍스처 그리고 전체적인 좋아하는 선호도들이 좋아하는 정도가 유의적으로 달랐습니다. 센 거에서는 메틀자 수문산이 훨씬 더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하지만 이것을 쿠킹을 하고 나니까 스티밍을 했습니다. 스티밍. 찐 후에다 찜기에다가 4분, 5분 정도 쪄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서빙을 하니까 사람들이 차이점을 느끼질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메틸자 수문산을 처리를 하면 이 애벌레가 뜯어먹히면 이 자수문산을 만들게 되고 메틸자수문산을 만들어서 이 자수문산과 메틸자수문산이 글루코실레이트를 생합성하게끔 지시를 합니다. 하지만 메틸자수문산을 처리를 하면 스프레이 처리를 하면 애벌레가 뜯어먹지 않았는데도 이런 인돌 글루코실레이트가 몇 배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돌 글루코실레이트가 특정 인돌 글루코실레이트 같은 경우는 췌장암이라든지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4배, 5배까지 굉장히 쉽게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가를 시켜보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맛은 어떨까라는 거였죠. 그래서 생거와 찐 것을 그렇게 사람들한테 줘서 실험을 해보니까 아까 전에는 생거는 구별하는데 찐 거에서는 데친 거에서 스티밍한 거 스티밍한 거에서는 구별을 못하는 이유가 이 마이로시네이즈 효소가 살아있는 이상 이 니오글코브라시센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이 하이드로시스 프로덕트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원메톡스 인돌트리 칼비놀이나 원메톡스 인돌트리 아세트나이트라이온이라는 물질이 이 메틸자 수문산 처리한 것과 처리하지 않은 것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반해서 마이로시네이즈 효소가 불활성화가 되면 쿠킹을 해서 불활성화되면 거의 차이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없게 돼서 사람들이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십자가 채소들, 브로콜리, 그리고 배추, 무, 양배추 등등 이 십자가 채소들을 먹을 때이 관능적인 특성은 어디서 오는가? 결국 글루코실레이트의 분해 산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해주는 거죠. 특히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이 니오글코브라세신의 분해 산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의 선호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브로콜리 혹은 다른 십자가 식물들을 육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니오글코브라세신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내려야겠죠. 니오글코브라세신을 너무 건강에 좋다고 너무 많이 증가시키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쓴맛이 나서 싫어하고 적당한 농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적당한 농도로까지만 증가시키면 좋겠죠. 아니면 이 물질은 실제로 해충들이 많이 뜯어먹게 되면 생겨난 물질이니까 해충들이 잘 뜯어먹지 않게 농약을 잘 적절한 시기에 잘 처리를 한다면 니오글코브라세신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겁니다. 이 특정 성분을 많이 증가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니오글코브라세신 같은 경우는 관행 농법에서는 농약을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이 물질이 굉장히 낮은 농도로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 활성이 있지만 평소에는 섭취를 거의 못하는 물질인데 메틸자수문산으로 인위적으로 이 물질을 증가시킨다면 항암 물질인 이 물질을 섭취를 많이 할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메틸자수문산을 통해서 많이 증가를 시켰는데 막상 증가를 시켜 보니까 너무 써져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 너무 맛보다 항암 기능성보다는 맛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새삼스럽게 알게 됐고요. 그리고 니오글코브라세신의 그 하이드로시스
카로트가 사람의 그 관능적인 특성하고 브로콜리에 대한 관능적인 특성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부수적으로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터한 맛 혹은 약간 쓴맛, 아린 맛이 이 니오글코브라시신의 분해산물인 1-메톡시 인돌트리 칼비놀이나 아니면 1-메톡시 인돌트리 아세토나이트라이라는 물질로 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건강 기능성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글루코신레이트와 건강 기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조금 얘기를 했었죠. 하이드로시스 프로덕트가 주로 이제 건강 기능성 식물 건강 기능성 물질이에요. 그 글루코신레이트 자체로는 항암 활성을 거의 가지지는 않고요. 글루코나스털틴, 워터크레스나 캐비지에 있는 글루코나스털틴이라는 물질은 페네틸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물질로 변하고 전립선암이나 콜론 캔서, 췌장암에 대해서 췌장에 췌장이 아니라 콜론, 장, 대장, 대장암에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에 많은 글루콜라판인 같은 경우는 설포라판이라는 하이드로시스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고 다른 많은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코브라시신 혹은 니오글코브라시신 같은 경우는 인돌트리 칼비놀 혹은 엔메톡시 인돌트리 칼비놀 혹은 이 물질이 비타민과 바인딩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니오 아스콜비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콜론 캔서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암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간에서 이제 간에서 유도되는 퀴노리덕테이즈라는 해독화 효소의 활성을 인비트로로 측정을 해서 색깔이 변하는 정도를 가지고 이 퀴노리덕테이즈 활성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될수록 항암 활성이 무독화 활성이 많은 것 많은 식물입니다. 그래서 퀴놀리덕테이즈 활성을 가지고 이런 브로콜리나 배추과 식물의 항암 활성을 측정을 할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논문이 일리노이에서 이제 일리노이 그룹에서 발표가 됐는데 2004년에 네이던 마츠 쉐스키라는 박사님이 박사님이자 제 일리노이 선배님이신데 이분이 브로콜리 스프라우스를 가지고 다른 온도에서 10분 동안 히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설포라판 나이트라이트가 만들어진 것이 처음에는 높았다가 특정 온도에서는 낮아지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설포라판은 특정 온도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 또한 이제 이 마이로시네이즈 효소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마이로시네이즈와 ESP가 특정 온도에서 인액티베이션 됐겠죠. 히팅 때문에 인액티베이션 됐는데 재밌게도 마이로시네이즈와 ESP의 그 thermostability, 열의 안정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온도에서는 특정 온도에서는 ESP가 먼저 파괴가 되고 마이로시네이즈가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설포라판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여기 이 화면에서 보면요. ESP 같은 경우는 이 논문은 다른 연구자가 캐비지에서 양배추에서 연구한 건데요.
특정 온도를 예, 다르게 해서 히팅을 하게 되면 마이로 시네이즈는 특정 온도, 예, 60도까지도 예, 완전한 예, 상태로 예, 존재를 하는데 ESP 같은 경우는 50도가 예, 지나게 되니까 파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이 구간, 이 ESP는 예, 파괴가 되면서 마이로 시네이즈는 파괴가 되지 않는 이 구간에서 예, 히팅을 예, 특정 시간만큼 하게 되면 대부분의 물질이 예, 알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예, 만들어진다고 해요. 예, 케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예, 많이 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 예, 이 알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이 마이로시네이즈만 존재를 하고 이 ESP가 없을 때는 이 구간에서는 50도와 60도 사이에서 히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알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구간이 지나게 되면 마이로시네이즈조차 파괴가 되기 때문에 예, 좀 약간의 알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 구간으로 예, 쿠킹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낮은 온도로 쿠킹을 하게 되면 이둘다 예, 마이로시네이즈와 ESP 둘다 인택트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예, 원시아노 투쓰리 에피디오 프로팝 프로판이라는 예, 물질이 만들어져요. 나이트랄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나이트랄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 향기가 훨씬 적습니다. 향기가 훨씬 적고 그리고 알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존재를 하게 되면 대부분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물론 이 물질도 예, 항암 효과는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ESP가 이제 조리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활성이 달라지는지 이런 걸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메틸자 수몬산을 처리를 해서 인위적으로 글루코신 레이트를 증가시키고 증가한 글루코신 레이트에 의해서 퀴놀리덕테이즈라는 항암 효과가 증가하는지를 브로콜리에서 다섯 브로콜리 품종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한 바가 있고요. 똑같은 실험을 케일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케일에서는 글루코프라시신과 니오글루코프라시신이 증가했었고요. 브로콜리에서는 니오글루코프라시신하고 글루코나스털틴이라는 물질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렇게 메틸자수몬산을 처리를 했을 때 수확구 저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실험은 프리하베스트 트리트먼트로 메틸자수몬산을 500 마이크로몰 처리하고 포스트하베스트 트리트먼트로 에틸렌의 이니비터인 1MCP를 처리를 해서 4개로 만들었습니다. 4개의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컨트롤 그리고 1MCP만 처리한 것 그리고 메틸자수몬만 처리한 것 그리고 메틸자수몬산을 프리하베스트 스테이지에서 처리한 것과 1MCP를 포스트하베스트 레벨에서 처리한 것 이렇게 해보니까 1MCP를 처리한 것들이 훨씬 더 초록색이 오래 유지가 되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하지만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설포라판의 전구체인 글루콜라판인 같은 경우는 이 메틸자수몬산 처리구에서 훨씬 더 빠르게 수확 후 저장 중에 손실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메틸자수몬산의 처리가 인돌 글코신 레이트를 증가시키지만 또한 에틸렌 또한 증가시킨다는 것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아마 세포벽이 허물어져서 아마 이 글루콜라판인이 분해가 되었지 않나라는 걸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재밌는 것은 브로콜리가 수확 후 저장 중에도 계속 이렇게 글루코신레이트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글루코신레이트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수확 후에도 계속 바이오신테시스가 진행된다는 것을 글로코실레이트의 측정과 글로코실레이트와 관련된 바이오신테시스 진들의 진 익스프레션을 측정해서 수확 후에도 계속 바이오신테시스는 일어나고 있고 또한 변환도 진행된다는 것을 브로콜리에서 처음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틸자 승모산을 처리를 하면 브로콜리에서는 글로콜라판이라는 성분이 줄어들지만 이 컬리플라워 같은 경우 아마 더 이제 이 어린 상태로 좀 다른 생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퀴놀리덕테이즈 효소가 계속 높은 상태로 수확 후에도 유지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글로콜라판인이라든지 글루코브라시신이라든지 뉴글로코브라시신이라는 물질이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들이 이 작물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메틸자 수몬산을 처리를 했을 때 니오글루코브라시신이 증가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 기능성과 이제 관련된 물질은 브로콜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설포라판이 이제 가장 강력한 물질인데 그 설포라판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축적이 되는지 특히 지상부에 설포라판이 많이 축적이 되고요. 지하부에서는 또 글루코얼루신이라는 물질이 많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플루다임이라는 것으로 전사체를 다 측정을 하고 또 글루코실레이트를 다 프로파일링을 해보니까요. 브로콜리 상단부에서는 이 글루코라파닌이라는 물질이 이만큼 축적이 이만큼 누적이 되어 있고요. 프로고이트리안 물질, 그리고 글루콜라파닌 물질, 그리고 글루코얼루신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이 지하부 같은 경우는 글루콜라파닌에 비해서 글루코얼루신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것을 왜 그런지 알기 위해서 이제 전사체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전사체는 여기에 이 파이프라인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파이프라인이 굵으면 굵을수록 더 많이 익스프레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글루코실레이트들은 다 하나의 생합성 그 패스웨이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상부 같은 경우는 글루코얼루신에서 글루코라파닌으로 생합성되는 이 경로 FMOGS의 호몰로거스들이 굉장히 잘 활발하게 발현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AOP2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지하부 같은 경우는 AOP2진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지상부에보다 훨씬 더 많이 발현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FMOGS의 이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적게 발현을 해서 글루코얼루신이 더 많이 축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루콜라파닌이라는 항암 물질이 축적이 되려면 결국 AOP2 유전자가 굉장히 제한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전 단계에서 또이 글루콜라파닌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AOP2 진이 글루콜라파닌을 누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아낸 것이 아니고요. 제가 발표하기 한두 해 전에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뭐 네이처에서 내는 저널인가요? 거기서 브라시카 네이퍼스 혹은 브라시카 준세아라는 식물에서 대부분 글루코네핀이라는 함량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하지만 거기서 AOP2진을 낙하오시키니까 이
그 식물에서는 글루콜라파닌에서 글루코네핀으로 가는 이 경로가 차단이 돼서 글루콜라파닌이 굉장히 많이 축적됐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글루콜라파닌은 브로콜리가 가장 많다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지만 그 가장 많은 브로콜리보다도 몇 배가 더 높은 글루콜라파닌이 브라시카 준세아 아마 제 기억에는 브라시카 준세아 같은데요. 브라시카 준세아에서 이제 굉장히 높은 양의 글루콜라파닌이 축적되었다라는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특정 기능성 물질 전후에 진 익스프레션이 건강 기능성 물질을 축적하는 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셨는데요. 써머리 같은 경우는 글루코시노에이트 같은 경우는 인섹트 레지스턴스 그리고 병저항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물질이고요. 그리고 글루코시노에이트와 마이로시네이즈 그리고 ESP, ESM1의 릴레이션십을 잘 알게 되면 식품의 그 퀄리티나 그리고 푸드 세이프티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병저항성 병저항성과 그리고 균저항성을 획득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이 연구해야 될 것들이 이런 ESP와 ESM1의 조절이 어떻게 되는지, 환경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유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직 연구할 것들이 많이 있고요. ESM과 ESP 효소 조효소 같은 경우는 GCMS로 간접적으로 이 활성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몇안 되는 그런 기술을 저희 랩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ESP 조효소의 활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세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